그나저나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작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감독 우리 장진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 하찮은 문벅도사를 얼마 전에 그 곽경택 감독이 나와서 예. 그분의 고민을 보면서는 조금 서운했어요. 친구의 그늘에서 뭐 벗어나고 싶다. 근데 그게 말이 그렇죠. 대한민국의 어떤 한 작품 때문에 그 감독의 이미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은 사실 1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그 1%도 모두가 다 행복해야지. 그 고민 자체가 배부른 고민이었다? 그러면 안 되죠. 예, 아니에요. 나름대로 되게 심각한 고민인데 영화 감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록. 그게 무슨...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감독하는 작품들은 뭐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고 제가 뭐 각본이나 뭐 프로듀서나 이렇게 참여하는 작품은 굉장히 잘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너 이제 감독하지 말고 너 그냥 그런 거나 해라 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. 아니 그게 아닌데 그 웰컴 투 덕목골 감독하셨잖아요. 그거 저기 시나리오만 했고. 아 감독 안 하셨어요? 감독한 줄 알았는데. 최근에 아들. 예 아들. 괜찮았거든요 영화? 최근에 아들 봐줬다는 거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가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를 개봉해요. 제가 또 각본만 쓰고 예. 제작에만 참여를 했어요. 제가 봐도요 예. 너무 재밌어요. 어떻게 야, 이거... 대단하시다. 야 아니, 대로, 아... 본인의 우울함을 토로하면서 공부를 대놓으시네요. 아, 진짜 이거 연출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충무로의 그 속설 그러니까 장진은 감독을 하면 안 된다. 충무로의 그 속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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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무로의 속설까지는 아직 아니었거든요. 예, 그 정도는 아니고 예. 우리 속설이 될까 봐 그거 고민하러 왔는데 예.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장진 씨의 그 마지막 작품은 아들이 되는 건가요? 감독으로서는? 마지막 작품은 아들 그 작품은 아들 안 제가요 예. 지금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으면 안 나왔어요. 저를 이렇게 무돌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아, 무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발 그만해도 확실히 안 되면 뭐 상관없는데 될듯 안 되는 게 인생을 말아먹는 거거든요. 야, 이게 거진 되겠다 잡히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렁으로 막 들어가. 그렇죠. 저는 아직 모릅니다. 지금까지 되기만 해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. 오늘의 의뢰인 코미디 천재 감독 장진. 그의 고민은? 제가 감독까지 하면 영화가 대박이 안 나요. 아니 수많은 영화들을 관객들의 눈에 팍팍 각인시킨 그가 이렇게 중대한 고민은? 무릎팍도사 지금부터 장진을 샅샅이 파헤쳐보자. 야 이제 잘하면 복권 번호 찍어달라고도 오겠다 진짜.